개막 닷새째를 맞은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첫 3관왕이 나왔습니다. 주인공은 남자 양궁의 김종우 선수로 우리 대표팀은 종합순위 3위를 향한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김종우 선수가 실수발이 나오지 않았어요. 시위를 떠나자마자 순식간에 관역에 꽂히는 화살. 김종우는 개인전과 혼성, 단체전 모두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이며 하루에만 금메달 3개를 목에 걸었습니다. 기계식 활을 사용해 힘 소모가 적어 미국과 유럽에서는 레저로 즐기는 인구가 많은 컴파운드 종목. 김정호는 3관왕을 달성해 리커브에 비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컴파운드를 알리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국 컴파운드 양궁도 리커브 양궁뿐만이 아니라 세계 최강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이번 시합을 통해 국민들에게도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향에서 열리는 대회 참가를 위해 대학원에 지나갈 만큼 남다른 각오로 출전한 이용대. 첫 경기를 무사히 승리로 이끌고 대회 2연패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지금 경기력이 좀 더 나와줘야 또 리우 올림픽에서 꼭 금메달 딸 수 있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좀 경기력을 더 올리는데 더 집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대 유대의 사상 최고의 성적을 올리고 있는 유도에서는 대회 나흘째에도 금메달 3개가 추가됐습니다. 금메달 따서 기쁘고요. 제가 항상 지던 상대를 준결승에서 이겨서 그게 제일 기쁜 것 같습니다. 남자 다이빙의 김진용, 김영남 선수는 10m 플랫폼 종목에서 준우승을 차지해 이번 대회에서 다이빙에서만 세 번째 은메달을 선사했습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